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절경, 단양팔경 중 하나인 사이남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에 주목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이 좋아야지 술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술을 계속 만들었나 봅니다. 그 맑은 물은 숨쉬는 항아리 속에서 발효와 숙성이라는 마술 같은 시간과 버무려져 향기로운 술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할아버지의 아버지 썼던 유물들을 갖다 모아서 전시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최초의 이제 사람을 맺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것도 저것 사용했고 패스도 최초로 내가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술공자 하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모르지만. 4대째 100년 넘도록 같은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예로부터 영남 내륙에서 서울로 가려면 소백산 중령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높고 험준한 중령을 넘기 전에 하룻밤 쉬던 곳에 주막거리가 번창했는데 단양군 대강면 읍내에 있는 한 술도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 막걸리 이거 중독되면은요. 다른 막걸리 맛을 식어서 못 먹지. 크림이 안 나오고 생모이 오른다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고향이 저기 영주거든요. 풍기. 근데 예전에는 저 고속도로가 없을 때 이 길로 다니면서 여기에서 들려서 사가지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와대 만찬조라는 걸 알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사가지고 가요. 청와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4년을.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찬주로 올라가는 거. 내공은 있었어도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방의 술도가는 대통령이라는 후광에 힘입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요건데 인삼을 받은 거죠. 인삼 받았다가 기념으로 그냥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 길이 이제 안동 영주에서 이 길로 다니는 거였었어요. 이 길밖에 없었어요. 마차 끌고 뭐도 다니고 뭐 과도 보러도 이 길로 다녀서 여기가 주막거리래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술이 아마 여기 근절서부터 유명했어요.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저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 겁니다. 사시사철 술 익는 냄새가 숨 쉬는 항아리 밖으로 솔솔 흘러넘치니까요. 그런데 이 자국은 뭐죠? 파주마를 꼬맹가요, 꼬맹가. 저기 파주마는 꼬맹일 거 아니야. 그래니까, 웃으니까. 항아리를 만든 술은 술이 깊이가 있어요. 가볍지 않고. 그게 중요한. 이제 막걸리 도가 주관되려면 지금 4대째. 한 110년 정도. 술을 담가는 세월이 절로 느껴지는 항아리들. 심지어 술을 저은 나무 막대기마저 반백년 수명을 자랑한다니 백년 술도가란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이쯤 되면 좋은 술은 저절로 나올 듯한데요. 한 박자가 맞아야지만 술이 잘 되는 겁니다.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노하우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좋은 술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물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물은 지하수가 탄산수가 섞인 물이 나와요. 그냥 맹물이 아니고. 요즘엔 청량한 맛을 내려고 일부러 탄산가스를 물속에 녹여 넣기도 한다는데 이 집에서 술 만들 때 쓰는 지하수에는 천연 탄산이 그득하답니다. 농부로 치면 토양 좋은 논과 밭을 대대로 물려받은 셈이니 이제 필요한 것은 부지런한 손길 그리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집안에서 전승되는 비법 하나 더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네, 아버님, 누가 운전을 이해 잘해요? 네. 충분히 됐어요. 충분히 됐어요? 네.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자기 그 다시 금방 난 다시 키우듯이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금방 난 다시 간단 자식하고 미성물은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세대한테 기분 좋게 미성물 기분 좋게 세대한테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4대 조재구 대표가 서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곳 단양에서 가업을 이은 지 언 4반세기. 이제는 발효되는 술의 기포 상태와 냄새만으로도 술맛을 점칠 줄 아는 도사가 다 되어서 매일 아침 생막걸리를 담그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답니다. 이 집엔 볼거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할아버지 아버지 썼던 유물들을 갖다 모아서 전시한 박물관에 갈 수 있죠.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찾아가는 양조장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전국 통틀어 1호랍니다. 옛날 수도 그건데. 이거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8년도니까 96년 된 오등나무 이렇게 만들었죠. 다 이게 서랍으로 했고. 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고 해서 안에 물질이 변질 안 되게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오등나무로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총알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총알 자국입니다. 이쯤 와보시면. 조재구 대표가 어렸을 적에는 무엇 하나 쉽게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집안 가득 고물이 넘쳤다는데 그 고물들이 이젠 보물이 됐답니다. 최초에 이제 병을 맺는 게 이거예요. 최초로. 아니, 막걸리를 병에 담았어요? 지금 봐도 예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한 1년밖에 못 쓴 게 폭발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또 회수도 안 되고 그래서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조금씩 사용했고 테스트 최초로 내가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술 공장하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섰던 부친은 지금도 현역. 술 담그는 데는 도가 트셨고 아들 못지않게 왕성하십니다. 옛날에다가 오에다 두 개씩 또 양쪽 달고 해서 열 개를 드셨죠? 열 마리. 열 개를 식구 났어요. 열 개. 열 개가 싫어요? 예, 싫어요. 항상 뭐 대목대라든가 뭐 누구 잔치집 터지면 이 자전거에다가 100마리 이상을 배달했다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나이 50대 이상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다 그런 추억이 있죠. 주전자 막걸리. 한 대빵이 뭐, 한 대빵이 한 그 당시 돈으로 한 10원, 20원 했을 거야. 그러니까 문도 열리기 전에 와서 줄 서 기다렸다가 내 문 열리면 주전자 들고 가서 한 대빵 바닥에 돈 내고 바닥에 가면서 줄줄줄 먹고서 모자라면 물 채워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야 우리 술 시고 오냐 모르면 모르고 그 시절에 양자할 때 재미있어. 시간은 흘러갔지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사진첩처럼 추억과 향수를 오롯이 담아놓은 공간이 있어 반갑게 그지없습니다. 양조장 안살림을 맡고 계신 어머니, 어디 나들이라도 가시나 봐요? 어머니 뭐 바람도 쐬줄 겸 해서. 소백산자락에 자리 잡아 눈만 좀 돌리면 기암괴석이 즐비한 곳. 외지인들에겐 이름 높은 관광명소지만 차 타고 불과 5분 거리인데 여기 올 짬 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답니다. 아유 좋죠. 이렇게 맑은 봄이 떠있고 이게 바위가
이 전국으로 진짜 이런 바위 없어요, 전국에서.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오랜만에 이제 바람도 쐬고 근처에 나왔습니다. 아르네 밭도 가고. 단양 팔경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승지로 손꼽히는 계곡길 따라 상류로 거슬러 가다 보면 오늘 나들이의 최종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알뜰살뜰 보살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크는 아로니아. 어머니와 함께 아로니아 열매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냥 철에는 새들도 아로니아 하도 먹어가지고 똥을 싸도 그냥 보라색 똥을 싸요. 지금이 딱 잘 익어서 수확할 때예요. 한때 전국적으로 재배 바람이 불었던 아로니아. 건강식품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이내 사그러든 이유가 있다는군요. 달아요? 네. 좀 이게 떨 맛이 나지? 지금 털털해야 몇도 먹어봐. 잘 익어도 시고 넓고 판매 전에 반드시 가공이 필요했답니다. 몸에는 참 좋은데 말이죠. 저밖에 와서 맡아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딸 둘에 아들 둘인데 작은 아들은 병원에요. 그래서 못 오고 진짜 천상 와야지. 직장 다녔으면 편했을 텐데 내게 와서 고생이 너무 많아요. 저밖에 없다는 그런 소명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었죠. 순하고 공부 잘하던 이 집 큰아들은 서울살이 20년 만에 가업을 이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제2의 인생을 열었답니다. 지금은 은퇴 시기를 맞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군요. 어구, 맛있다네 그동안에. 지가 와가지고 많이 사업도 번창하고 열심히 하니까 대견하죠. 대견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장남이 곁에 있어 행복한 어머니. 일터로 돌아오니 바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복분자하고 아르니아하고 이게 짬뽕이라고. 복분자하고 아르니아. 산악지형에서 잘 자라는 복분자와 아로니아. 둘 다 직접 키운 작물입니다. 설탕을 넣고 청을 만들어 막걸리와 섞어주면 지역 특색이 담긴 세상에 없던 술이 탄생하는 것이죠. 치우침 없이 재료를 섞고 술의 맛과 향이 나도록 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요. 예전에는 막걸리를 다 이런 식으로 걸렀어요? 예, 옛날에는 다 그냥 새벽 4시부터 다 이렇게 길어와서 손으로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대 가지고 어림도 없으니까 두 대 가지고 채를 두 대 가지고 두 명이 정수시 걸리고 두 명이 갖다 붓고 10월 면단이 양장의 90% 이상이 다 망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옛날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걸 맞게 자꾸만 개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운 빛깔만큼 맛도 좋아 보이죠? 방금 만든 막걸리 가지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과거 화전민들이 살던 소백산자락, 회교자리에 조성된 가족 농장입니다. 어머니에게 막걸리 배달 오셨군요. 우리 둘째 딸이에요. 미국서 오래 왔어요.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 저희가 그동안 한 20년 살았고요. 저희 어머님이랑 좀 지내보려고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누나 내외의 귀국 이후 부쩍 잦아진 가족 모임. 어머니 특기인 부추전까지 차려놓고 보니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막걸리에 부침개는 분명 아는 맛인데 저 맛이 왜 이토록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오늘 되게 특별하게 만든 석군자 아르니아 막걸리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도주스 같아. 요새 이렇게 훌륭한 아들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앞에 세워놓고도 되게. 아니, 뭐 맨날 그래요. 저도 뭐 아들이 사실 다 장성했는데 정말 이런 아들은 제 주변에 간 적이 없어. 정말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진짜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다면 뭐 어머니 아빠는 그냥 건강하시고 건강하고 오래 하시고 이 여보한테 계속 좋은 게 누가 해서 끊이지 않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가나요? 예, 가야죠. 돈독한 가족 사이, 백년 가업의 기본 사양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판념입니다. 간지 오롯이 슴슴한 짠맛만 나와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냥 반응이 낫겠다 싶어서 내려왔대요. 항상 고마운 걸 갖고 있죠. 저게 800km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